플라이급 난쟁이 다시 벤터급에 올라와서 까부는데 그냥 다시 플라이급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뭐 타격으로 오면은 나한테 맞고 떨어지는 거고 그래플링 들어오면 뭐 반으로 접어버리겠습니다. 그냥 조립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랙컴뱃 벤터급 초대 챔피언 화이톤 김성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12월에 이제 사비엠의 형님이 지금 피에로 형님이랑 원래 같이 12월에 맞아요. 경기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저 욕심 때문에 시합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운동을 시작하다가 다칠 것도 아니었는데 혼자 이제 돌다가 이제 무릎에 내측 인대가 끊어지는 바람에 아이고. 근데 다행히 이제 병원에서는 많이 끊어진 건 아니다 보니까 회복이 가능하다 해서 과감히 어떻게 보면은 그때 운동을 했으면 더 길어져서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과감하게 운동을 아예 쉬었고요. 완벽하게 회복을 했고 이제 기능 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돌아온 상태라서 킥을 차거나 그래플링 훈련에도 이제 아예 이상이 없습니다. 블랙컴뱃 초대 벤터급 챔피언 딘성민 선수의 근황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프로답게 부상 상태 괜찮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부상에서 회복이 됐고 근데 문제는 그 두 달 안 뛰었다고 저를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눈도장 찍으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아 맞아. 안 그래도 뭐 이번 대회 한일전 때도 그랬고 네. 파이터 선수에 대해서 언급이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아 무릎이 다쳐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뛰고 싶었는데 네. 아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근데 이제 다 나왔으니까 네, 눈도장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상태 잘 회복했고 네네. 그 외에 좀 눈에 띌만한 본인의 근황은 뭐가 있었나요 최근에? 우선 이 무릎 회복을 하기 전까지 격투 훈련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에 대해 집중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웨이트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폭발적으로 좀 웨이트도 주 2회 가져갈 정도로 하루에 두 탕씩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이 했고요.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해서 훨씬 준비가 된 상태라서 그 해조광 형님과 했을 때보다 뭐 완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근지구력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피지컬적인 면이 벤턴급에서 상당히 큰 장점인데 네네.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제가 힘을 엄청나게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힘을 쓴다기보다는 이용해서 많이 넘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시합 때 힘을 뭐 풀힘을 쓴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뭐 제가 만약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쓰겠지만 저희 팀의 장점이라 그러면은 다양한 스파링 파트너도 있지만 경량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라이트급, 뭐 패더급, 뭐 미들급 형님이랑 뭐 케이지 레슬링 하다 보니까 같은 체급이랑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뭐 위험을 느끼진 않고요. 여기만 보면 다 덩치가 기본적으로 한 178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래도 키 큰 분들이랑 많이 하다 보니까 작은 사람이랑 하면은 너무 편해요. 아, 그러겠네요. 너무 편해요. 그 해정왕 선수 있잖아요. 네네네. 요즘엔 좀 잘 지내시는. 아, 원래 나쁘게 지낸 사이는 아니었고 솔직히 저도 하기 전에 몸 보고 쫄았거든요. 아니.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개체량 때도. 예,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좀 쫄았었던 일화가. 그렇군요. 네. 하지만 또 파이터 선수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전 제 몸이 안 보여가지고. 그쵸, 그쵸. 네. 이제 이전 경기였던 10월 22일일 겁니다. 네. 그때 해조광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초대 벤더급 챔피언이 되고 그 이후로 거의 바로 김관장 선수와의 경기 얘기가 쭉 나왔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간이 약 4개월 정도 흐른 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간 동안의 기다림. 어땠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원래 운동량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운동량을 많이 채워야지 어떻게 보면 긴장도 안 되는 타입인데 이제 이 무릎 때문에 못 하게 되니까 솔직히 약간 좀 공황장애처럼 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방문을 닫고 자버리면 제가 답답해서 잠을 못 자고. 아 진짜 실제로? 네 실제로요. 그래가지고 좀 밖에 나가기도 싫어지고 뭐 불면증도 와서 진짜 진심으로 병원에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체육관 나오니까 싹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러세요. 차라리 나와서 신체 운동이라도 해라 그러면 병원에 싫어해서 그냥 꾸역꾸역 참았거든요. 네. 상체도 안 하겠다 그냥 빨리 낫고 싶어서 근데 그 상체라도 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손등이 트이더라고요. 역시 선수들은 이 체육관 냄새를 맡아야 낫는 게 아닌가. 아, 네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땀냄새. 네. 이제 드디어 네. 4개월 만에 네. 1차 방어전을 하게 됐는데 네. 그 경기에 대한 소감은 좀 어떤가요? 김관장님이라는 어떤 빅네임을 만났기도 했고 그래서 뭐 존경한 선배님이지만 이렇게 싸우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엄청 빨리 싸우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신성과 어떻게 베테랑의 싸움인데 한번 비춰보고 싶어요. 블랙컴뱃 프로디션 1에서 유지수 선수를 쿠미테로 잡아냈던 김관장 선수가 네네. 이번 방어전 3대입니다. 원래 플라이급과 벤텀급을 넘나들 수 있는 김관장 선수인데 그 유지수 선수는 벤텀, 패더, 라이트급까지 다 프로 경기를 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선수였는데 네네. 물론 MMA는 아니었지만 네. 쿠미테로 제압을 했던 이 김관장 선수의 타격 스킬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그 냉정하게 평가하면 타격 엄청나게 잘하시죠. 확실하게 네. 그 난전 상황에서도 되게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핀포인트 타격이라든지 피해주고 카운터 꽂는 그런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쭤보자면 이 영역만큼은 내가 김관장 선수보다 훨씬 더 낫다, 제압할 수 있다, 압도적이다, 그런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타격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중거리라든지 원거리라든지 뭐 근거리 타격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김관장 경기는 이제 복싱 포켓 안에서 되게 잘 싸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킥을 가끔 섞어주긴 하지만 저는 이제 킥 싸움에서 되게 좀 엄청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킥 싸움은 정말 자신 있고 그 원거리 싸움에서는 제가 오히려 좀 더 압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관장 선수 말씀대로 타격 거리가 엄청 길지는 않아요. 네네. 그 거리에 잡혔을 때 뿜어져 나오는 뭐 화력이나 핀포인트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위력적인데 네네.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이제 가드 복싱도 장착하셔서 아, 맞아요. 가드가 더 단단해진 점에 대해서 솔직히 더 까다롭다 생각하거든요. 예전 스타일에서는 가드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면은 페인팅을 주고 순간적으로 뛰어들면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김관장님 요즘에 보면은 가드가 아예 떨어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가드를 조금 더 견고하게 다듬고 이번 시합에서 단점들을 많이 이제 보완을 했어요. 여러 가지 뭐 다 많이 교정을 했으니까 타격전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방어전에 임하는 챔피언 파이톤의 마음가짐을 여쭤봅니다. 어떤가요, 마음가짐은? 항상 저는 모든 경기가 낭떠러지에 있다 생각을 해요. 항상 제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매 순간이 제 마지막 경기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거고요. 제가 이 챔피언 벨트를 얻었다고 해서 뭐 안주하거나 놀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방위에서 압도적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다소 얌전한 네. 파이톤이 약간 진정제를 먹은 느낌이거든요. 아~ 자 이제 진짜 파이톤이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김관장 선수에게 네. 강력한 챔피언의 메시지, 진짜 파이톤이 돌아왔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플라이급 난쟁이 다시 벤터급에 올라와서 까부는데 그냥 다시 플라이급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벤턴급 와서 기웃기웃 되는데 집에 한 대 걸리면 바로 다운당할 거고 뭐 레슬링 들어오면 나한테 접힐 거고 뭐 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난 맞고 간 적이 없어. 그리고 맥주 끄는 김관장 강하지만 안경 벗은 파이터는 더 강하다. 뭐 타격으로 오면은 나한테 맞고 떨어지는 거고 그래플링 들어오면 뭐 반으로 접어버리겠습니다. 그냥 조립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댓글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저를 시험대로 놔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웰라운더 파이터이기 때문에 타격 분명히 할 거고요. 분명 타격할 거라는 거, 무조건 할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조광 형님과의 경기랑 마찬가지로 전방위에서 천천히 잡아먹겠습니다. 재밌기도 재밌겠지만 압도적인 모습, 김관장이란 선수가 누구한테 압도당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말 그대로 문지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강한 선수지만 진짜 완전 해외로 갈 것인지 국내로 멈출 것인지의 교두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이 선수를 빠당빠당하게 이기면 저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아직 국내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를 이제 압도적으로 잡아낼 수 있으면은 세계 레벨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발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세계로 갈 생각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